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래서 뭐 얘기를 좀 많이 들었지만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가지고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본 다음에 또 강사님이 할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근데 실행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계속 배우려고 하시고 발전하려고 하시고 좋은 장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또 상담을 하셨겠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오히려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조금씩 뭔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막그 정신이 없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또막 직원이 있고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키워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다 혼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그 엄청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압박감도 좀 있거든요. 이 그렇구나. 기존에 뭐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애로사항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런 걸좀 관리를 좀더잘 해가지고 이것저것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오늘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리쿠님. 감사합니다. 뭔가 제가 해야 하는 순서 같은 것들이 조금 약간 그려진다고 할까요? 지금 제안서 작성하고 있는데 제안서를 어떤 식으로 일단 수정을 좀더 해가지고 그다음에 에이전시에 조금 넣어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조금 더 근데 저는 항상 뭐 컨텐츠만 다르다 생각을 했지 뭐 목적이라든지 대상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는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뭐 힐링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같은 그 타겟팅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세분화시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어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입 사원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막 다양한 체험이 있고 서로가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어쨌든 그런 좀 타겟팅을 다르게 한다는 것도 되게 좋은 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자기 계속 본인 셀프 마케팅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블로그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유튜브도 저만의 또 색깔을 녹여가지고 많이 만들어야 맞아, 하는 맞아. 예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컨텐츠 잡아볼까 좀 다시 고민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책도 한번 써보고는 싶어서 일단 고민 중에는 저희 그 에듀이너 스쿨에서 1월 달에 책 쓰기 강좌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무료 강좌로 일단 첫 번째 할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터디 형식으로 할 거예요. 각자 컨텐츠가 다 다르잖아요,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무료로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한 6주인가 한몇주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그 스터디에 참여해서 과제도 내주시고 수업도 들으시면서 그 작가님이 계속 봐주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혼자 저도 이번에 책을 썼지만 계약은 12월, 작년 12월 했거든요. 혼자서 6개월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이제 강의한다 치고 막 이거 하면서 아예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되게 막 했는데 그래도 혼자 하니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저를 쓰는 건 아니지만 같은 책을 쓰자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각자의 책을 쓰는데 과제도 하고 안 하면 또 그런 또 푸시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그거 오픈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료로. 해봐야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강사님들이 저도 책 쓰고 싶은 이유가 결국 브랜딩이거든요. 와, 그냥 책을 나는 작가로서 내 이름 날리고 싶어 이게 아니라 결국 제가 이 책을 딱 하나 씀으로써 이 관련된 이 책과 주제와 관련된 사람으로서의 강사로서 브랜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사로서는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사님이 분명히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강사님의 그 색깔이 두드러지면서 이 사람한테 강의를 듣고 싶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컨텐츠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레시피 말고. 강사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저도 한번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티 전문가다. 근데 레시피로는 그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고 뭔가 강사님만의 그런 컨텐츠를 좀 다루면은 이 사람 부르고 싶다. 섭외하고 싶다. 우리한테도 좀 강의 요청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 강사님 지금 활동은 지금 서울에 계세요? 서울에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서울에 강연 들어오면은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페이 자체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하루 종일 뺄 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막 거절한 적도 막 있는데, 근데 서울에 있으면 뭐 운전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 타고 금방 갈수 있는 거리면 내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회 또 확실히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아예 과감하게 다 접고 다 올랐거든요. 막 오. 근데 그렇게 한게 훨씬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아. 신랑은 지금 또 육아휴직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안 그래도 이제 내가 육아휴직을 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너막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가 다 아기를 보겠다. 그래서 뭔가를 막더 해야 할것 같고 더막이 마음이 조급한 애기가 가장으로서 책임감. 맞아요. 제가 지금 가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봐줄 때뭐좀더 제한도 더 많이 넣어놓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벌어주니까 맞아, 맞아. 좀 다양하게 좀 쌓아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